아, 너 너무 못 써. 아, 어떻게 해야 잘 쓸 거야? 그건 좀 나중에 할게. 아, 나 이거 실례가 안 가는데. 이거 제가 100일 때 호주라는 날 가족이랑 같이 이민 가서 중학교 때 제가 너무 야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다 호주에 계시는데 와서 한국에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영어에 관심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숙소에서도 뭐 물어보고 제가 영어책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봐서 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And I'll be your English teacher for today. And I'll teach you guys how to speak English. Thank you. 영어 잘 못 쓰시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도 잘 쓸 거예요. The Diamond Kid. My name is The Diamond Kid. Okay. My favorite sport is watching baseball. Watching volleyball. 뭐야, 저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대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소개만.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잘 넘겨. 넘겨. My name is Hyung Ki. My job, baseball player. Hi. Yes. My name is Jo Eun Joo. My favorite movie, Harry Potter. Thank you. 무슨 뜻인지 알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그 정도 내가 내 친구가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영어 이름 짓기. 갱. 갱? 갱. 그래. 난리 난다 진짜. 저는 코너. 코너. 무조건 코너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유가? 제가 격투기면서 코너 몇 개를 배우기 때문에. 브라이언. 형이 생각한 이름이 있습니까? 아직 생각한 이름은 없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한 후에 윌리엄 이런 거. 윌리엄? 아 윌리엄은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워. 윌리엄은 애나고. 제 친구들 윌리엄들은 엄청 약간 덩치 크고. 덩치 크고. 슬픔. 우리 오래 봐야 돼. 말 잘해. 무섭게 생긴 사람. 내가 볼 때 무섭게 생겨. 스티븐은 어떻습니까? 스티븐. 지적인 느낌. 다 싫대? 다 싫대. 난 좋아. 난 다 마음에 들었어. 좋아. 윌리엄 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윌리엄. 한 명씩, 그러니까 코치님까지 해서 한 명씩 해서 상대를 정할까요? 내가 말 걸러가요, 상대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My name is 동기. Yes, that's good. Good English. Welcome to our team. Thank you. Thank you. That's good English. Welcome to our team.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ood English. 알바로 시작할게요. 저 스미스한테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지. 약간 환영한다. 대명 환영한다고 나와. 환영하다는 뜻은 영어로는 다 알. Welcome. Welcome. Welcome to our team. Welcome to our team. Our team. L. L. 아, 너 너무 못 써. 아워. 아오? L. L? L. Welcome to our team. Welcome to our team. Out. Welcome to our team. Welcome to our team. 근데 여기서 제가 스펠링 틀리면 아이, 그러면 야, 병이는 근데 W-E-L 쓰고 띄어쓰기라는데? Welcome. 웰컴 하고 come to를 써야 돼? Welcome. Come, 오다. 아, 오다죠. 어? 어? 아, 이거 같아요. 저 수업 같아요. 실례가 안 가는데. 그래도 스펠링 처음부터 써봐. 소문자, 대문자. 진짜 궁금해. 그때 막 코치님한테 가서 이렇게 수비 뭐였지? 아... 내 핸들링 대해서 조언을 달라. 이런... 아, 너 불러줘봐. 내가 내 생각대로 한번 써볼게. Can you give me advice? For handling.
flights. Flight. 나 안 보고 적었다. 이거 하죠. 아 잘못 쓴 저거 하나 끝나. 핸드 S 맞아? S 맞을 거야. Flights. R I H A N D. 나 틀렸지 너. 아 이거 계속 가. 너 너무 못 쓰고 했는데 틀리면 어떡해. 어? 내가 맞췄네. 너 틀렸어. 바꾸게요. 어? 너무 안 쓴지 오래돼요. 선생님 때문에 잠시 쉬었잖아요. 약간 쉬는 날 뭐 하는지. 아 쉬는 날 뭐 하는지. So what do you do in your resting time? Resting time? 예, yeah, resting. 쉬는 날. Rest day라고 하면 안 돼? 그럼 resting day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더 자연스러운데? 타이밍 너무 이상한데. 형 일단 한 건 먼저 적어보지. 굳이 그런 거 막 안 줘도 돼. 그런 시간을 안 줘도 돼, 굳이. 그러면 만약에 요키, 요키 씨가 대답을 땡큐 하고 나중에 들어요. 땡큐 말 좀 들어요. 받아쓰기 하자. 받아쓰기 하자. 받아쓰기. 받아쓰기? 내가 불러주는 걸로 받아쓰기. Represent. 어? 예? Represent. 아, represent. 아 근데 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예, 많이 쓰. 어. 아니 아니 아니. 형은 키움. 어. Represent. I represent 키움이요. 이러면 나는 대표하다 이런 게. 어. 예. 다 모르지? 선생님 네. 패스요. 패스. 패스. Forgive. 그냥 딱 3초 드리겠습니다. 어 몰라. 예, 이제 한 명씩 보겠습니다. 아, 어. 아 우리 입고 있는 재킷. 재킷? 어. 아, 어렵다. 신발, 양말, 쓰레기. 야, 쓰레기. 어. 아, 말할 줄 아는데 적을 줄 모르는데. 아, 괜히 해야 될까, 이거. 아. 오케이. 만점이야, 만점. 아. 코너 맥크리가 또 트래시 토크 잘 나와. 형 지금 자신 있습니까? 어, 그럼. 아, 너 최소 두 개는 넣어. 아, 쌤 죄송합니다. 왜 열심히 할게요. 최소. 네, 실감. 아니 난 못 내겠어. 참아. 현우야 슈즈 한 번만 알려줘. S H H O U O S E S H S S S E 맞아. 이거 이거 편지 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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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불해줘요. 다시 다시 다시. S H S H O O E S. 아이 재미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말을 한 번만 써도 되니까. 오케이 그건 좋다. 명언 두 개 딱 써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무슨 뜻이야? 이게 후회한다. 후회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후회 없이 이런. No regret. Good. 오케이. 이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 노페이 노겐해봐. 맞아? 근성 있는 플레이 좋아하시구나. 네. 그래도 한번 써줘. 그리고 또 카메라에 또 근데 무슨 근데 페인 느낌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 바로 듣자마자 안 보고 바로 적는 것도 맞춘 것도 나 때문에 그냥 제가 제일 똑똑해 보이게 편집됐네. Today,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class.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